자, 그래서, 그러한 창발성이라는 것은 사실 정체가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복잡성, 생명체의 그 복잡성 때문에, 그 복잡성에 기인을 하는 것인데, 복잡성이라니? 일단 좀 전에 얘기한 그 세포, 예를 들어서 세포 하나에서 모든 세포에 있는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전에 투입이 됐을 때 세포 안에서 이웃된 어떤 물질하고 갑자기 조우를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 거지. 세포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감정이라는 것이 뇌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신경 세포들이 연결이 딱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어떤 특이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서 전기 신호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부위에 끼치는 영향이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그 상호작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심지어 우리는 뇌 지금 MRI 아무리 찍어봤자, 툭하면 뭐 아프다고 MRI 찍으러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뇌 같은 경우에 있어서 MRI를 찍을 수는 있는데, MRI를 찍으면 뭐가 나오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는 나오지. 그런데 찍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 답답한 거지. 백날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옛날의 경험상 여기가 이 연결이 어떤 식으로 뭔가 잘못되면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더라 또는 뭐가 발생한다더라 그런 아는 데이터 말고는 뜬금없이 아, 나이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여기가 뭐 한번 MRI 한번 찍어볼래요 하면 답답하지 찍어봤자 얘기해 줄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의사 입장에서도 모르니까 아직 그런 게 일종의 전부 창발성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는 거지. 복잡한 건 그냥 이해를 못하지. 그들의 생명체의 각종 구성원들 간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마구 튀어나오는지를 감히 우리가 이거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해 못한 걸 괜히 쓸데없이 창발성하고 창발성의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창발성이 뭐냐? 이 본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차고에 저쪽 서양 사람들은 전부 집에 차고 한 대씩은 갖고 있으니까 차고에 자전거를 전부 분해해가지고서 그 부품들을 어지럽게 널브러뜨려 놓았다고 칩시다. 차가 없었던 상태겠지. 그런 자전거 같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가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각 부품들이. 그런데 미케닉이, 기능공이 거기에 딱 등장해가지고 그거를 능숙한 솜씨로 조립을 딱 맞게 해버리면 갑자기 그것은 그 자알못이 봤을 땐 그냥 뭐 이상한 기계 부품들에 불과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엇으로 탈퇴하는 거예요? 탈 것으로 산걸 탈퇴하는 거지. 그냥 하나의 완성된 자전거 보기 좋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자전거가 우리에게 이동성을 제공해주는. 우리 갑자기 그 전혀 그것을 상상을 못했더니 잘못은 와 창발성 이렇게 놀라 자빠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창발성은 생명체에서만 유독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절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좀 전에 얘기한 그 AI 부분에서도 창발성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이고, 하는 것을, 그 창발성의 본질은 결국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자전거를 조립해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 이 미케닉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건 그냥 쓸데없이 창발성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발성을 치면 인터넷에 이런 것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조각조각의 천조각을 이렇게 조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립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생명체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것만 드립답하면은,
이거 하나 조각조각으로 아무리 네가 열심히 공부해봤자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예측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창발성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지.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면 이것만 공부하던 사람이 이것만 공부하던 사람 이게 바로 과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전통적인 방식이거든. 그것을 우리는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학을 서양에서 태동시킬 때 이게 아주 큰 도움을 줬어요.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 뭐냐? 시계를 이해를 하고 싶어. 시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를 하고 싶어. 그럼 뜯어봐가 바로 환원주의입니다. 멀리서 가만히 지켜본다고 시계가 어떻게 도는지 이해가 가냐? 그건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직관적인 사고방식. 동양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으면 시계를 먼 발치에서 갖다 놓고 계속 쳐다보거라.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서양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매우 웃긴 소리지. 시계를 알고 싶으면 시계를 뜯어봐야 알지. 시계를 뜯어보면 각각의 하나의 부품들의 작동 원리가 이제 비로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하나의 부품의 작동 원리를 공부를 했어.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조립을 해. 그럼 이제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가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어. 모든 수수께끼들을, 과학에 던져진 수수께끼들을 그러한 식의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을 다 해왔어. 그러니까 일종의 환원주의가 만능적인 과학을 해결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하나의 교과서적인 패러다임이 되어버린 거였는데, 이제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생명체를 공부하는 데서도 그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됐겠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답습을 해왔어. 그러거니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맞지 않은 거는 뭔가 예외겠지 하고, 뭐,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근데 하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좌절이 드디어 오기 시작한 거지, 이제. 요, 최근에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는 이 방식대로, 이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선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네? 왜? 야,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의 부품을, 컴포넌트를 이해를 해봤자, 이거 하나의 세포, 또는 조직, 또는 기관, 그 수준에서 얘네들이 작동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변수가, 자기들끼리 우연의 일치로 만나가지고서 벌이는 이 상호적의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걸 하나하나의 경험 수를 다 따져서 그걸 일일이 다 해결해 주려면 머리가 터져. 이거 모르겠어. 이제 그럼 어떡하지? 뭔가 우리가 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결국 창발성 특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의하자면 이런 거지. 결국 창발성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 탓이다. 우리의 한계이다라는 것이고,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 옛날에는 생물학과를 그냥 생물학과 또는 조금 좀 더 최근에는 생물학과를 조금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학과라고 이름을 붙이다가 요즘은 너도 나도,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지. 너도 나도 자기네 간판을 바꿔 달기 시작했고 시스템 생물학과라고 왜 바꿨을까? 이게 이 트렌드거든.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런 접근 방식에서. 전체를 모든 상호작용을 한꺼번에 다 감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딱 하나만 분리를 해가지고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듯이 나의 포커스, 내가 알고자 하는 이것만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세상 전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혼자 정신 승리하지 말고 그러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제대로 하려면 전체를 다 아울러라. 요 하나가 다른 어떤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컴퓨터가 필요한 거지. 네 머리는 도저히 안 되고 컴퓨터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스템 생명학에서는 이 컴퓨터의 그 파워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서 모든 그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져서 예측을.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먼 학문이에요, 이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생물학을 하겠다고 표방하는 이 과에서 간판은 내걸었으나, 이렇게. 우리도 이제 시스템 생물학으로 한다 하고, 간판은 내걸었으나 실제로 시스템 생물학을 완성을 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데는 아무 데도 없어, 사실. 이제 하겠다고 지금 막 의욕에 불타서 하는 거죠.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고 이제와 늦기는 했으나 늦었지만 이제 새로운 제대로 된 접근 방식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 시스템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의 학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생명, 과학 쪽에 관심이 있다면 기왕이면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나, 어쨌든. 자, 그것이 이제, 생명체의 특성으로서 존재하는 창발성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실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사실 본질은 너무나도 허탈한 우스운 얘기라는 거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우리가 점점 더 신의 경지에 근접을 할수록 창발성이라는 건 점점 더 사라지겠지. 모든 게 확연하게 이해가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창발성이고. 자, 이제 종을 이제 한번 봅시다. 종 분화에 대해서. 진화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생명체의 다양성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갈라지니까. 그것을 이제 종 분화라고 하는데, 일단 종이 무엇이냐라고. 종종종 하는데, 참, 종특이네 하고, 종종종 하는데 종이 뭡니까? 왜 우리는 침팬지와 우리를 서로 다른 종으로 분리를 합니까? 그럼에도 뭐 동시에 우리는 뭐 대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얘기로 그렇게 미워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는 그런 일본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으로, 다른 종이 아닌 하나의 종으로 포함을 시키고, 왜? 침팬지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 이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심정적인 친근성에도 불구하고 침팬지는 다른 종입니까? 생긴 게 달라서? 생긴 걸 따지도 보면 정말로 훨씬 더 침팬지보다 훨씬 더 다르게 생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예외적으로. 그럼 종의 개념이 뭐냐라는 얘기지.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나와 다른 종이다, 너는 나와 같은 종이다를 구분을 짓느냐라는 얘기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종 분화를, 이건 종의 개념에서 보여준 게 아니지만 이걸 종의 개념으로 보여주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지만 태초에 이어 소위 말하는 그 공통조상 루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갈라져 나가는 거야. 점점 더 다양해지는 거지. 하나하나의 다양성이 하나의 새로운 소위 말하는 가장 그 작은 단위가 종인데 그 종의 생물학적인 종 개념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각각의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뭔가 갈라지는, 달라지는. 뭔가 다르니까 달라졌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둘을 구분을 시키느냐는 얘기지. 처음은 비스무리했었는데, 옛날에 이 공통 조상이었던 시절에. 둘 다 사실 비슷했어. 근데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자각을 한 거지? 너하고 나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네? 이제부터는, 야, 우리 서로 결별하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다른 종이다? 하고. 이게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그게 물론 식물에서는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모든 동식물 세균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 최소한 동물에게서는 이 개념이 아주 잘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생물학적인 종 개념은 이겁니다. 이거 가능? 그러면 너는 같은 종. 이거 불가능? 그럼 다른 종.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거 불가능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하면은 서로 다른 종. 말과 당나귀가 억지로 서로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런 식으로 교배를 시켜가지고서 뭔가 자식까지도 태어나, 이 경우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 태어난 자손인 노세가 불임이잖아. 이 영속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게 왜 하나의 종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냐면은 자손을 계속 낳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 개인이 서로 이 생식을 하기로, 서로 이제 번식을 하기로, 번식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생경하게 느껴질까? 저속하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데. 어쨌든 두 개체가 서로 자손을 낳기로 합의를 해서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손을 낳는다는 행위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뭐예요? 유전자를, DNA를 전수한다는 얘기지. 유전자가 계속 전수가 되는 거야. 그럼 둘이 자손을 낳아서 그런 식으로 전수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손손 전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유전자가 계속해서 섞여서 계속 전달이 된다는 얘기야. 희석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러면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별적인 종, 종의 개념은 사실은 결국은 유전자에, 유전자가 서로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 결정적인 시점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번식이 가능하다면 둘 사이에. 그 두 유전자가 섞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물학적인 종 개념은 둘이 서로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면, 그 자식이 또 계속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면 둘이 같은 종이야.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왜 그래야만 할까? 왜냐면 둘이 같이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할 수 있는 두 개체는 유전자가 계속해서 섞일 수 있고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종이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 그 종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가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구성원이 하나의 종이라는 얘기지. 그게 단절이 된다면, 나의 유전자가 저쪽 옆 동네에 가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그게 왜 종 개념이 돼야만 될까? 그 순간부터 이제 서로 완전히 각자 달라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 서로 유전자가 섞이지 못한다면 이 유전자는 저쪽 동네하고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옆에 동네 유전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종을 정의하는데 아주 적합한 하나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이미 선각자들이 그렇게 해서 정해놨겠지. 딱 정해드립니다 하고. 그래서 오케이. 근데 요즘은 이 개념, 요 그림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는 동물들에는 우리처럼 우리와 비슷한 이런 부류도 있는가 하면 우리하고는 매우 많이 다른 이쪽 동네, 물고기 동네 애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얼마나 가까우냐, 먼 친척이냐, 가까운 친척이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저 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출발점은 다 사실은 동일한 공동존상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서로 분류를 할 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누가 얼마나 더 가까우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화 계통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옛날에 실제로 이것을 분류학이라든가 또는 뭐, 그것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전문가들은 정말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딱 보고 여러 가지 단서, 생긴 거 뭐 이상한 여러 희한한 단서들을 가지고 요거를 아주 정확하게 분류를 맞게 이렇게 해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분류학 또는 뭐 진화 분류학 하는 영역의 생물학자들의 이제 영역인데, 근데 이거는 요 특별한 요 그림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그런 기법으로 요것을 도출해 낸 게 아니라 DNA 가지고 한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얼핏 딱 보면 이걸
뭐 갖고 해야겠게 하고 묻지, 이제 이 얘기를 안한 상태에서는 뭐 대충 다 맞는 것 같지? 이거 DNA 갖고 하지 않고 원래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다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뭐 할 거 없이 둘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방식인데 특별하게 이것은 이 DNA의 염기 서열의 차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팬지하고 사람은 DNA 염기 서열이 서로 98%가 일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까지는 내가 모른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개 어디니? 개하고는 아마 한 70% 정도 DNA 염기 서열이 일치하고 뭐 하는 식으로. 그러고 점점 그러니까 먼 진화적으로 훨씬 더 멀면 멀수록 DNA를 그렇게 DNA의 서열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그게 그렇게 비율적으로 멀면 멀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얘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DNA의 염기서열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아주 희한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보면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지 뭔가 크게 큰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괜히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친자 소송 뭐 친자 확인하는데 DNA 서열 비교하자는 뭐 하는 식으로 막 여기 막 밀고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의 자식은 뭐야? 나의 자식이 아닌 사람과 DNA 염기서열 비교했을 때 나의 자식은 훨씬 더 일치하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여기 적용시킨 거야 이게. 자식이라는 게 결국 뭐야? 진화적으로 나랑 가장 가까운 저 개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조상, 나의 친척, 진화적으로 훨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DNA 염기서열 비교는 훨씬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멀고 가깝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그림에서 판단하자면 왜 침팬지와 사람이 가장 진화적으로 유연관계가 가장 가까운 두 종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안,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내가 점심을 걸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얘와 얘가 얘와 얘보다 훨씬 더 가깝다 라는 얘기는 무엇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전통적인 얘기고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훨씬 가깝지. 구조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람은 침팬지와 가장 가까운가 진화적으로. 그 얘기는 사람과 침팬지는 가장 가까운 과거에 공통 조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둘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돼. 왜 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람하고 생쥐하고 꽤 가까운 동물에는 틀림없으나 침팬지와 비할 바가 아닌 이유는 사람과 생쥐는 그 공통 조상이 침팬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먼 과거에 공통 조상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왜 공통 조상을 어느 시점에 공유했다라는 그 점이 왜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게 바로 왜 요즘 이 진화적 유연관계를 이제 설정하는데 갑자기 이거 역시 트렌드가 옛날처럼 이렇게 무슨 구조적인 공통점을 찾아가지고서 어렵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야 줘봐 야, 피 한 방울 줘봐 해가지고 DNA를, 염기를 조사한 이 트렌드가 대세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정확도가 일단,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조적으로 서로 비교가 불가한, 예를 들어 사람하고 세균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울까라고 묻는다면, 이건 어떻게 구조적으로 비교를 할 거야? 이거야말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수밖에, 사람하고 세균이 더 가까울 거야. 왜? 고세균은 앞에 고자가 들어가잖아. 훨씬 더 오래됐으니까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고세균하고 사람하고 훨씬 더 가까워. 왜? DNA 조사를 해보니까 DNA 염기 서열이. 그럴 때 아주 잘 써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질문이 거기서 들어가겠지. 아니 왜?
DNA 염기설 차이가 왜 이거를 가리켜야만 되는 거야? 아, 무슨 근거로?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98% 일치한데, 그, 좋네. 사람하고 개하고는 70%밖에 일치를 못한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안 찾아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로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더 가깝대, 진화적으로. 거기서 발견할 수 있잖아. 아니, 왜? 왜 DNA 염기서열이 가깝다고 해서 그게 꼭 진화적으로 가깝다는 입증이 돼야 돼? 라고. 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물론 내가 설명을 할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할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보다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자원봉사자. 그분한테는 내가 1점을 드린다. 보너스로. 1점이 좀 너무 아쉽다면 내가 2점까지도 드릴 의향이 있다. 도전? 이게 왜 이러는지. 이게 왜 이러는지를 나보다 훨씬 더잘 설명, 뭐, 나보다 설명 다덜잘안 해도 돼. 맞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뭐가 태어날수록? 내려갈수록 더 많이 벌어진 그래서 내 위에 부모가 조상을 이제 부모와 비교를 해서 이거는 최소한 2점 아니라 1점은 줘야 되겠다. 1점은 줘야 되겠다. 당신 누구야? 누구? 김혜성. 이거 기록에 남겨야 돼, 이거. 그래서 여기다 김 해. 이 맞아요? 우리 남겨놓으면 이제 녹화가 되니까 내가 안 잊어버리지. 김혜성. 1점. 하나 더 틀려도 돼, 이제, 시험에. 네,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부연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일란성 쌍둥이가 갑자기 태어났어.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둘을, 일란성 쌍둥이야. 그러면 둘이 다 똑같은 거지, DNA가. 우리 둘이 서로 DNA 검사 한번 해볼까? 하면 해보나 마나지 100% 100% 일치지. 그게. 근데 이 둘이 100년 있다가 재회를 해가지고, 형 그동안 잘 있었어? 하고 이제 재회를 하고, 우리 서로 만난 기념으로 우리 DNA 검사 한번 해볼까? 하고, 또 한번 조사를 해봤어. 그때, 어떨까? 또 100%? 아닐 수도 있어, 이번엔. 왜?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뭐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DNA 특성은 뭐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냥 저절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DNA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언제 일어나느냐? 한번 세포가 복제해서,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돌연변이는 일어나게끔 돼 있어. 그럼 내가 100% 진짜 보장을 한다. 세포가 분열해서 둘이 쪼개지는데 그러고도 이두 세포에서 서로 간에 돌연변이 때문에 이 염기서의 차이가 안 일어난다면 그건 내가 일어난다고 내가 장담한다. 그게 얼마나 작게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처절하게 그걸 막 막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걸 막아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이제 막 받아쓰기를 할때이 타이프라이더에다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써가지고 막 받아 적을 때 오타가 분명히 나게끔 돼 있잖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오타가 이 DNA 복제 과정에서 나요. 그냥. 다만, 그런 오타가 너무 자주 나면은 곤란하니까. 곤란하니까 요즘 이 워드 프로세스에는 이 스펠 체커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서 오타가 났을 때는 가르쳐 주잖아. 야, 이거 오타 같은데 잘 봐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 그냥 지나가는 수 있잖아. 세포 안에서 똑같아요. 세포 안에서도 똑같이 이 돌연변이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데 특히 세포 분열을 하고 이제 DNA 복제할 때 그게 가장 민감한 취약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서 예를 들어서 과정을 겪어가지고 생식 세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 돌연변이가 어느 정도 쌓이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돌연변이가 더 축적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란성 쌍둥이의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동일했으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갈라질 가능성이 꽤 있는 거야. 100년 동안 서로 개인적으로. 아, 돌연변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 꼭 돌연변이가 일어나라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잖아. 무작위로. 뜬금없이 무작위로 그냥 일어나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이게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거지. 그럼 달라지는 거지, DNA 염기 서열이. 자, 근데 이 100년이야. 근데 이게 한, 이 둘이 5천년 동안 살았다고 칩시다. 5천년을 둘이 산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야, 너무 오래 살았다. 참, 5천년. 우리 한번 검사 한번 또 해보자 하면, 이거는 정말로, 당연히 5천년 이후의 DNA 검사는 둘 분명히 다를 거야. 근데 이게 5천년이 아니라 5만년이라고 생각해. 더 다르지. 그게 바로 지금 사람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으로부터의 이제 분리를 비유를 한 거죠. 처음에 분리가 됐던 그 당시라고 얘기할 때는 일종의 일란성 쌍둥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와 같은 비슷한 식으로 염기서열 차이가 뭐 거의 동일하거나 없었거나 그랬겠지. 그러나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도. 그런데 그 100만 년의 세월 동안에 겨우 2%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98%, 100%. 그러면 그게 이 세월이 훨씬 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달라지는 수. 그러니까 이게 공통조상으로부터 분리가 됐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돌연변이가 발생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염기서열의 차이가 훨씬 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지. 이것은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화적인 유해관계를 결정을 하는데 장점이 또 하나 뭐냐 하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아, 사람하고 침팬지는 뭐 이런 식으로 100만 년 전에 분리가 됐어. 검사를 해보니까. 또는 사람하고 개하고는 뭐 몇 천만 년 전에 분리가 됐어. 한 식으로 이게 계산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DNA 염기서열 차이가 어떤 일정 비율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어떤 퍼센티지가 이제 계산이 대충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그 DNA 염기서열 변화를 가지고 좀 뭐, 여기저기서 이런 표현을 아직도 쓰나 좀 구태의연한 낡은 아재 표현, 전가의 보도처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인가? 전가의 보도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의 출발점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이 설정. 이게 무너진다면 그런 논리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진화적인 유연관계를 염기서열 비교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이 가정으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일단 출발점이, 출발선상이 같다. 출발점이 하나의 공통 조상이다. 그러면 멀면 멀수록 이 기간이 분리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당연히 DNA 서열 변화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가정 아래에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진화 개념을 심정적으로 절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또 가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다양해졌냐? 각자 도생해서 각자 변하면은 각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양성의 근간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다 여기서 출발한 거란 얘기죠. 이 돌연변이, DNA 돌연변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또 하나의 좌절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했듯이 돌연변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건 여기서 약간의 이제 반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무작위로 발생, 당연히 무작위로 발생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버릴까? 얼핏? 예를 들면,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발생을 해.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들끼리의 DNA 염기서열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각각의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검사를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거의 100% 전부 다 일치해요. 변함이 없어. 그 뭐지? 우리의 다양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헤모글로빈 유전자 같은 그런 유전자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걸까? 우리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얼핏 생각하면 아, 유전자마다 뭔가 돌연변이에 대한 저항성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나 보다. 아, 심지어 이 논문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여가 있어요. 돌연변이 핫스팟 해가지고. 뭐 핫스팟하면 거기가 잘 일어나는 지역이 핫스팟이잖아.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훨씬 잘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아, 어떤 지역은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고 다른 데보다 그런 건가 보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헤모글로빈 같은 지역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불행해도 그런데 돌연변이가 일어난 사람은 우리가 이 시중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을 하는 유전자에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것이 망가질 확률이 거의 높잖아. 그러면 기능적으로 필요한 유전자에서 망가져버리면 그게 돌연변이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확률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뭔가 나쁜 쪽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 기능이 멀쩡하게 작동하던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한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같은 얼마나 중요해. 그거 없으면 우리 죽잖아.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리면 불행히도 그 개인은 본인이 당대에 죽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손 당대에 가서 무슨 불이익을 엄청 받아서 결국은 뭐 죽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존재하거든. 우리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는 마음대로 변해도 돼.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래서 DNA 무슨 뭐 핑거프린팅 같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DNA 검사 같은 거 하고 서로 뭐 한다는 거는 그런 지역을 비교하는 거야. 친자 확인하고 야 아버지 하고 나서니까 네가 내 자식이냐 뭐 할 때 우리 DNA 검사합시다 할 때 검사하는 그 지역이 헤모글로빈 같은 그런 멀쩡한 유전자가 있는 지역을 검사 백날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런 유전자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 우리 유전자, 이 염색체. 그런 지역만 골라서 이걸 비교해보면 아주 100% 그냥 딱 확인이 가능한 그런 데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돌연변이가 현재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 지역과 덜 발생한 지역이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이 말과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고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시점을 혼돈을 하시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이제 언급이 될 테니까 지금 저 인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나를 헷갈리게 만들지? 약간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차이를 가지고 공통조상을 언제 공통조상 공유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란 무엇인가? 이거 종 개념. 생물학적 종 개념이 이미 얘기를 했고 교잡이 가능한 개체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더 굳이 나갈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다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자, 그럼 내일 봐요.